여기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잖아요, 그죠? 이 붙인 게 뭔가 하면 이 예시 1을 해놓은 게 여기 번호가 보여야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가기가 편하시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죠. 전원이 오면 요게 이제 전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갈색으로 가면 갈색이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보낼게요.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MCB부터 보내야 되니까 MCB로 먼저 가야 되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가야겠죠. 그래야 표제 1차로 가니까. 그리고 UCR 1번으로도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서 요렇게 또 보내는 게 나을까요? 여기에서 요렇게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 말이거든. 요렇게 보내는 게 선을 작게 보내줘요. 아니, 보시면 돼요. 요렇게 선을 두개 보낼 거냐, 한 선을 가지고 요렇게 보낼 거냐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선을 보내기 전에 버전 1하고 버전 2하고 여러분들 작업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으로 요렇게 보내는 걸 여러분들 자주 보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작업하기 이전에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 어디 연결을 하면 되는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석을 이렇게 꽂아 놓게 되면 더 빨리 보이겠죠. 그럼 자석을 안 꽂고 하려고 하면은 미리 선을 보내는 걸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요 형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낫다? 여러분들이 번호 보면서 요거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번호가 있는 게 찾아가기 빠르겠죠. 그죠? 요것 때문에 넘버링을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스킹 테이프에도 번호를 다 적어서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고요.